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자, 바라고 원하던 가스 타입 에어소프트건 가지고 왔어요. 6mm 블랙 가스 소프트건 적혀있네요. 가스 에어소프트가 아니고 소프트건이라고 적혀있네요. 자, 브레라 M92F입니다. 가장 베이스가 된다기보다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완벽한. 역시 영웅본색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아재이기 때문에 야, 그 총의 등장과 아카데미에서 나왔던 그 LS의 카피 버전인가요? 그거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랑 가장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것 같아요, 얘도. 자, 2000년 초중반에, 자, 여기 보십시오. 서울에서 수입한, 무려, 지금 이것은, 예. 자, 총포 도금 화약류 단속법 11조의 모의 총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완구용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라고 적혀있죠. 자, 서초경찰서, 야, 예. 아무튼, 예. 이거 대만에서 만든 것 같고요. 여기 14세 이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This gun is 14 years old age who over 14살을 위한 총이다 적혀 있네요. 아무튼 무게 뭐 등등 적혀 있는데 다 제끼고 자 오늘을 요점은 이겁니다. 서울 마루이 예, 서울에서 마루이가 있었고 마루이에서 이 총을 수입해서 메이드 인 타이완인데 서울에서 마루이 일단 대만산 에어건을 이제 서울에 어딘가에서 수입을 했는데 서울 마루이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팔아먹은 것 같습니다. 마루이 쪽에 이 총에 대한 정보가 저도 없어가지고 일단 보이는 대로만 그냥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찾아봐도 뭐 없어요. 서울 마루이 뭐 관련해가지고 그냥 대만제 총인데 그냥 이겁니다. 그냥 서울 마루이 오늘 요점은 이거예요. 서울에서 마루이가 있었다. 근데 팔았는데 총은 대만산이었다. 네,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뭐 모양이 어떤지 박스 간단히 빨리 살펴보고 여기 가격 있네? 7만원, 네, 78,000원. 이게 보시면 아시지만 좀 옛날 거 느낌 나죠? 마루이가 아니고 웨스턴 함즈에서 마그나 블로우백을 만들기 훨씬 전에 만든 물건 같습니다. 연도가 이렇게 나와 있진 않은데 자, 오픈할게요. 짠! 자, 열렸다. 예. 뭐 비비탄이 있었을 것이고 가스는 따로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가 가스 탄창이라는 겁니다. 더 웃긴 거는 예. 아 이게 놀랬어요 진짜. 자 이제 옛날 거니까 이게 이 그립이 칼라 파트를 대신하고 있죠. 뭐 이제 다른 건 없어요. 자 이거 보면 딱 봐도 느낌이 옛날 아카데미의 베레타 생각이 납니다. 거기다가 저기 보면 와 일단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 뭐냐 이거 강선 표시도 나름 돼 있고 알루미늄 바렐 들어 있고 보면 이게 가스 블로우백이 아닌데 슬라이드 고정식이 아니에요. 이게 슬라이드가 움직인다는 게 대단한 특징입니다. 거기다가 해머까지도 뭐 완전하진 않지만 더블 액션 예 더블 액션에 이거 리턴 이게 뭐냐 거리는 좀 짧긴 하지만 더블 액션도 재현되어 있고 거기다가 부분 메탈 이제 일단은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외관 뭐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제 칠을 했네요. 누가 일단 어떻게 중고로 이렇게 거래해서 이렇게 넘어온 건데 이게 스트라이크 방식으로 되어 있으면 얘가 탄창이 실탄창이 되고 여기에 가스통이 들어있고 돼야 되는 건데 얘는 가스 이제 탄창에 가스가 분명히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탄창에 가스가 들어가고 그리고 논 슬로우백인데도 아니 논 슬라이드 아유 말을 못해 일단 예 아, 논 블로우백인데 제가 말을 못하겠네. 예. 논 블로우백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움직여요. 논 블로우백이면 이게 실탄창이 들어가고 가스통이 들어가고 얘는 슬라이드는 고정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에어건이 되게 많았어야 되는데 아, 논 블로우백인데 이게 됩니다. 보세요. 뭐 종이 같은 거 없나? 비닐 같은 거 하나 있네요. 이걸 한번 봅시다. 이게 탄 나가는 걸 딱히 보여드릴 만한 건 아니라서 제가 뭐 어차피 비비탄 넣고 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예, 예 초롱아빠 예 사랑해요. 자 봅시다. 땡기고 쏘고 이게 일부 메탈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메탈이 아니구나. 여기도 메탈이고 메탈이 수준이 좀 떨어지죠. 이게 도색이 되어 있는 거라 도금이 아니고 흑착이나 도색도 아닌 것이
약간 이렇게 녹이 올랐다 그래야 되나? 이게 안 좋아요, 표면이. 되게 안 좋고, 여기도 표면, 도장면 자체가 안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뭐 빨간 점은 잘 찍혀 있네요, 예쁘게도. 그리고 해모도 뭐, 여기도 금속인가? 여기도 얘도 금속이네요. 근데 표면이 되게 안 좋아요, 보면. 뭐 재현도는 떨어지고, 대만에서 만들었던 뭐 유사한 뭐 베레타였다 뭐 이런 거고. 근데 외관 자체는 되게 훌륭하고, 논블록백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이제 슬라이드가 움직인다는 게 대단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탄 들어가는 것도 웃기게 생겼어요. 이게 보면 가스 배출구랑 이런 것도 좀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덮여 있는 상태로 되니까 얘가 탄이 계속 이렇게 머금고 이렇게 올라가게 통통통 이렇게 밀어내겠죠. 하나 먹고 들어가고가 아니고 이게 이 바렐 자체가 오픈식일 겁니다. 아예 그냥 탄창은 되게 뻑뻑하네요. 아이고. 싱글 액션, 더블 액션. 이 탄창으로 이게 가스 사용이 얼마 안 먹을 테니까 대신 탄창이 좀 작은 편이기도 하거니와, 아무튼 두 탄창 반 정도 쓰는 것 같긴 하던데 뭐 그렇습니다. 딱히 더 드릴 말은 없네요. 일단 논블로우백인데 얘가 움직인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외관은 뭐 나름 잘 나왔네요. 퀄리티나 이런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데. 네, 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뒷면 눌러가지고 내리고 장전을 해야 되나? 장전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게 보면 하부가 마루이랑 되게 유사하다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루이랑 좀 되게 닮았어요, 그냥. 그리고 해머 여기 때려주는 것도 똑같고, 여기를 치죠. 그래서 보시면 얘가 여기를 치고 여기를 또 때려서 여기 지금 여기를 때려서 가스가 폭폭 이렇게 요 위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구나. 자, 그러고 요 상부에 여기는 총알을 계속 먹게 돼 있고 가스는 여기로 해서 풍풍 날아가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좀 떡지게 좀 그걸 발라야 되겠네요. 약간 그 구리스를 여기다가 좀 떡지게 발라야 되겠고, 뭐 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논블로백 가스건이라 되게 독특하네요. 그리고 이때는 뭐 각인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각인에 관한 뭐 그런 라이선스나 이런 개념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아이고, 슬라이드가 움직여서 되게 느낌이 좋네요. 아무튼 각인도 훌륭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M9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제 슬라이드 자체는 지금 이거는 도색이 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플라스틱 외관은 그렇죠, 도색되어 있는 것 같다. 여기 보면 면을 보면 면 보이시죠? 이 부분은 도색이 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여기는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파츠에는 도색이 좀 되어 있다. 잘 보이실까? 광각으로 해서 당겨보면 좀 보이려나? 조금 네, 당기고. 아무튼 괜찮은 총인 것 같습니다. 예. 가지고 놀만하고, 예, 보여줄만하고 그런 총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 작동을 하네요, 안전장치도. 뭐 이 얘도 움직이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슬라이드 스톱이 따로 먹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부품 분할로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따로 뭐 작동은 안 하네요. 더블 액션, 싱글 액션 전부 다 되고. 이 정도면 예전 같으면 뭐 꽤나 뭐 잘 만든 거 맞네요. 다만 플라스틱이 조금, 뭐 플라스틱은 양호하게 나왔지만 금속 부품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 정도인데, 옛날에 7만 원 돈에 이 정도였으면 뭐 괜찮았겠네요. 아, 은색으로 된 은장 슬라이드 고정식 베레타에 고무로 된 그립이 있었는데, 검정색 고무, 그 녀석을 정말 갖고 싶었었는데 어릴 때. 그랬습니다. 물론 결론은 가질 수 없었다였죠. 예. 아무튼 오늘은 소울 마루이 내 못 잡지 찍, 예, 소울 마루이에서 나온 베레타 M92F였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군이었습니다.